고주몽 다물 흥방 고참문. 서기전 59년 고주몽이 모친 유화부인의 명을 받아 동부여를 피하여 오이, 마리, 혁보와 함께 졸본으로 가던 중 모둔국에서 제사, 무골, 무거를 만났으며 이 일곱 명의 의인이 더구가 되어 무리들에게 천명을 받들고자 한다며 알리고서 소와 돼지와 양의 피로 써 삼신에게 제를 올려 고하며 다물 흥방을 맹세하였다. 한한 상존이시여, 구안에 비추어 내리시사 밭을 일구고 황무지를 바꾸어 우리 땅의 우리 곡식으로 오직 우리 진안이 융성하고 부강하게 하소서. 7인이 같은 덕으로 큰 원을 회복하고자 맹서하고 도적들을 물리쳐 우리 옛 강토를 완전하게 하고 오래된 숙병을 제거하고 우리의 누적된 원한을 풀고 기근과 병난을 일거에 없애고 도를 따라 백성을 사랑하고 사만이 함께 다스려져 서에서 동으로, 북에서 남으로, 어려서는 반드시 전을 따르고 늙어서는 종이 있을 바이다. 노래와 춤으로 마땅히 취하고 배부르게 되오며 구안이 하나의 땅으로서 오래오래 계승되오리다. 이제 소자 과덕하여 근면에 힘쓰매 머리를 조아려 봤더니 신께선 흠향을 마다하지 마시고 소자들이 가는 정벌에 이롭게 하시고 공을 빛나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도우시사 우리 백성들이 오래 살게 하소서. 고천문을 낭독한 뒤 이어 7인이 피 속에 손을 넣고 맹세하여 가로되 7인이 같은 덕으로서 가히 다물 흥방이로다. 그 능력에 따라 각기 일을 맡노라 하였다. 이로써 서기전 59년부터 시작된 고주몽의 다물업은 서기 전 108년 동명 고두막한이 계시한 부여부흥의 다물업을 계승한 차원으로 고구려 말까지 이어진 단군 조선의 영역을 회복하는 국시가 되었던 것이다. 서기전 59년 고주몽의 일행이 졸본에 이르렀는데 고무서 천왕은 아들이 없어 고주몽을 보고 사람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둘째 딸 소선호를 아내로 삼게 하였다. 북부여 제6대 단군 고무서 천왕은 원래 졸본의 한이었던 제5대 동명 고두막 천왕의 아들로 서기전 59년에 고두막 천왕이 붕어하자 졸본천에 장사 지내고 졸본을 수도로 삼았다. 이에 북부여가 고구려가 건국된 서기 전 37년까지 졸본부여로 불리는 것이 된다. 고무서 천왕에게는 딸만 셋 있었는데 장녀는 서기 전 69년에 박혁거세를 낳은 파소이고 차녀가 소선호로 우태의 부인이었다가 우태가 죽은 후 서기 전 59년에 고주몽의 둘째 부인이 된 것이며 막내딸은 밝혀지지 않았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